시간 동안 조심해서 하나를 사는 스타일이거든요. 시안도 엄청 찾아보고 비교해 본 다음에 하나 딱 고르는데 10년 이상씩은 다 기본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. 이 쇼파도 그때 소개한 쇼파인데 청가리만 이번에 다시 했어요. 그래서 계속 또 쓰고 있고요. 현관에 있는 저 사이드보드도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. 이거 한 15년 됐나요? 애정을 갖고 고른 물건들은 오래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놓다 보니까 더 어우러지더라고요. 어딜 가도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등들이 조금 재밌는 등들이 많아요. 그런 등도 되게 새롭잖아요. 이 현관에 있는 등도 볼 때마다 마음에 들거든요. 등도 포인트를 줬습니다. 비엔나에 살 때 벽등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정말 또 심사숙고해요. 이걸 골랐는데 거기서부터 사용하던 거를 갖고 와서 연결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. 있던 가구들인데 요거는 구매를 했어요. 이번에 한국 브랜드 스테퍼데이라는 자매인데 이거랑 그리고 요런 등이랑 이런 것도 다 비엔나에 있을 때 제가 사용하던 것들입니다. 저것도 장마리아 작가님 그림인데 초창기에 그리신 거를 제가 샀는데 작은 것부터 큰 거 하나까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이런 포스터들은 포인트도 되고 가볍게 사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콘센트를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로 컬러로 줘도 괜찮 예쁜 것 같아요. 대비도 되고 저만의 감성. 화장대인데요. 그냥 서랍 안에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. 여기 기초 화장품 들어있고 보기에는 깔끔하게. 여기가 이제 옷방인데 나무 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옷들을 전부 다 싹싹 가리고 가운데에도 이제 옷을 수납할 수 있게 사용하기는 편한데 닫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다 안 보이는. 근데 막상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다 숨겨줍니다. 처음 이 나무를 살 때는 이 정도 길이었는데 진짜 너무 무섭게 자라나가지고 어디까지 자라가게 될지 약간 걱정될 정도로 잘 자라더라고요. 되게 키우기가 쉽고 예쁘고 괜찮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전부 다 키우기도 힘들고 정을 많이 붙여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. 친구들도. 그래서 처음에 드릴 때부터 사진 같은 거 시안 엄청 많이 찾아가지고 네,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부엌에 되게 포인트를 많이 줬는데 오크색 나무랑 베이지색 상판이랑 이 장을 짜가지고 저기도 상부장을 다 없애고 그냥 장식품같이 이렇게 놔두고 여기가 이제 문이 다 닫혀요. 늘어놓고 쓰는 거를 깔끔하게 숨길 수가 있어요. 안을 다 무이게 딱 정리를 할 수 있고 냉장고도 그냥 다 빌트인으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. 수납하는데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디에 넣어야 내가 제일 편안하게 쓸 수 있을까. 여기는 뭐 텀블러 같은 거 꺼내가지고 저기서 물도 담아가고 커피도 담아가고 할 수 있게 여기다 위치했고요. 그리고 여기는 락앤락 통들 반찬 같은 거 담아놓을 수 있게 동선이 편하게 정리를 했고요. 요게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요? 지금 좀 닦아야 돼요. 지금 머리 헹궈가지고 진짜 여기 위에 후드가 달려있는 게 싫어가지고 이 안에 후드가 들어가 있는 인덕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위를 깨끗하게 그냥 깔끔해 보이게 이렇게 했고 여기 바로 조리도구가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요리할 수 있고 여기는 작은 냄비, 큰 냄비, 프라이팬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동선, 최적의 동선. 인테리어 잡지 같은 거 보면은 나무 도마가 되게 부엌에 많더라고요. 더 예쁘게 세팅되어 있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다
되네요. 아기 용품도 이렇게 되고. 그 전에 집에서 놀 데가 없어서 다 서랍 안에 들어있었던 것들을 꺼내서 또 다 진열했더니 이게 다 예쁘게 정리가 돼가지고 여기가 커피바가 됐어요. 되게 잘 어울리죠? 부엌 뒤에 숨겨진 조그만 그냥 짜투리 공간인데 여기를 제가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꾸몄어요. 짜잔! 책상이고요. 컴퓨터도 할 수 있고 공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최신 뭐 한국 소설이나 요리책도 여기 또 좀 있고요. 여기 있으면 되게 집중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. 지혜씨만의 공간인데? 네, 여기 있으면은 되게 조용하고 진짜 독서실처럼 집중이 되게 잘 돼요. 대본도 여기서 나중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손길이 다 닿아 있어요.